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단호 에디터 레아예요. 단호 언니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왜 앉게 됐냐면 다이어트 초보자분들이 부작용이나 요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단기 다이어트를 3일을 정석대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브이로그 형태로 담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저의 단기 다이어트 3일 브이로그 시작해볼까요? 간식을 먹어 화가 안 나거든요. 저 꺼내 먹고 말랜 되게 좋아하고 촉촉해. 그리고 함께 먹는 계란 거라든 해먹이자. 순대. 순대 몇 개 먹을지 모르겠는데. 2점. 식사를 완료하고 완벽하게 쓰겠어. 오늘 1일차인데 맥주 딱 한 잔만 할라 그랬는데 딱 두 잔만 먹었어요. 이제 이틀이 남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2일차, 3일차는 더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누구한테 하는 파이팅이지? 파이팅! 불이 났게 집으로 왔는데 이제 마이단 운동을 해볼 거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비키니 부트캠프 상은 중간 정도? 그리고 괜찮았어요. 온몸에 열이 약간 후끈후끈 나고 땀이 지금 조금 꽤 났어요. 지금 오늘 먹은 맥주 두 캔 정도는 소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미션 컴플리트. 두 번째 날 미션 중에 식단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식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계획을 세울 공책이에요. 요다. 내일 아침에 뭘 먹을 거냐면은 단호샵의 그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에다가 레드 키위 하나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유기농 꿀 두 스푼 넣고 싶긴 한데 두 스푼 넣지 뭐. 대신 티스푼. 그렇게 아침을 먹고 아를 또 한 잔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초밥을 먹어볼게요. 저녁에는 샐러드에 미니볼 매운맛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꺼내 먹고 말랭 월 김치. 목표는 80% 가자! 오빠. 어제 식단 계획을 세웠던 아침을 차려보도록 할게요. 한 스푼 100g. 이게 100g 정도 될 거예요. 아니야, 100g 안 될 것 같아. 어제는 한 잔으로 그쳤는데 양심상 오늘은 한 잔만 먹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이따 오후에 결정할래요. 제가 어제 미리 식단 계획을 세웠던 그릭 요거트, 레드 키위 1개, 꿀 이렇게. 부족하면 전 참지 않을 겁니다. 그
화가 나요. 초밥집에 왔어요, 점심으로. 여기는 서비스 우동이 나오거든요. 안 먹을 수 없죠. 근데 진짜 맛있어. 라면. 블루베리 베이글이었고 클램 차우더 수프예요. 드레싱은 찍어 먹을게요. 소스는 좀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소스는 먹지 말아야 돼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맛있다. 와, 맛있겠다. 조개랑 고기랑 와. 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저녁인 것 같아요. 샐러드도 이렇게 맛이 있을 수 있다니. 깨끗하게 밥 먹었어요. 2일차 운동 시작합니다. 여러분 30초 휴식시간 썸바 보이세요? 아, 오늘은 이만 하면 안 되겠지?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화이팅! 끝났어요. 와우. 그래도 뿌듯하다, 이거 보세요. 오 마이 갓. 2일차 미션 컴플리트. 뭔가 얼굴이 갸름해진 것 같잖아요? 붓기가 빠진 것 같달까? 마지막 3일차가 남았습니다. 화이팅! 왜 이러고 찐거라고 혼자 다는 거랑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다. 우리 옆자리는 최대한이거든요. 가요, 안 줄 거니까. 이건 뭐죠? 제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책상에 올려놨지? 어제 운동 피드백에 손목 아프다고 남겼더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피드백을 줬어요. 일반식은 정말 일반식을 하시네요. 네. 하지만 양분자를 할 거니까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녁만 남았는데 엄마표 된장찌개랑 쌈채소 같은 걸 추가해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케일을 사보도록 할게요. 3일차 마지막 저녁. 밥을 세어라 내어라 먹기 때문에 엄마는 떠나갔어요. 천천히 시작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저는 일단. 먹을 걸 참아야 돼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 그게. 뭔가 건강한 거를 채우고 있다는 그 만족감과 그동안 먹지 않았던 샐러드 같은 것들을 먹어서 그랬는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
일주일 동안 어떤 게 도움이 됐냐고 하면은 식단 계획 세워본 거. 왜냐면 식단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거대로 약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조절이 되더라고. 과식을 더 막아준 게 식단 계획을 미리 세웠던 거. 그리고 식사 일기를 쓸 때 내가 배부른 정도로 체크하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혼자 식단 일기를 메모장에 썼었는데 발전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좋더라고. 압박감 한 10%. 그 10%에 대한 압박감은 운동이었던 것 같아. 최근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압박감으로 다가왔달까? 근데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괜찮더라고요. 식단에 대한 압박감은 제로였어요. 제가 점심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일반식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조금의 양 조절 평상시보다? 혼자 있을 때 뭔가 안 됐던 분들, 실패했던 분들은 시도해보시는 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지 않을까. 제가 이제 3일 동안 단기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해봤는데 앞에 약간 얼굴에 그 비포 애프터를 보셨는지 여기가 눈알이 약간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약간 홀쭉이가 된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마 배는 좀 찍지 못했는데 배가 좀 달라졌거든요? 붓기가 빠진 효과라 그럴까? 3일 단기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조금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다노 무료 체험을 3일 동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번 11월에 두 번 진행을 한다고 해요. 4일에서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0일, 12, 13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11일에서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18, 19, 21 이렇게 3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링크를 박아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